안녕하세요. 레탈리아의 배성찬입니다. 오늘은 타란툴라 겨울철 방탄 보온포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지금 많은 분들이 보온포장 하면 뭐 보온포장 저희가 3,000원, 6,000원 이렇게 받는데 그 보온포장비가 너무 비싸다, 뭐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절대 비싸지 않고 애들 생물들을 좀 겨울철에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꼭 보온포장을 주문하셔야지만 안전하게 도착하거든요. 특히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꼭 보온 포장을 하셔야 돼요. 그 먹이류 귀뚜라미나 뭐 슈밀, 미럼도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타란툴라는 영상 10도 이하에서 영상 10도 아래에서 좀 1시간, 2시간, 좀 오랜 시간 방치되면 좀 위험하게 변하기 때문에 꼭 보온 포장을 주문하셔야지만 겨울철에는 안전하게 도착하니까 꼭 주문하시고요. 저희가 이제 방탄 보온 포장이라고 알려드리는 그 저희가 판매하는 보온 포장이 있어요. 이건 이제 타란툴라를 위해서 영하 10도까지도 저희가 안전하게 배송을 했던 건데 작년 겨울철에 한 1,000건 이상 택배를 보냈는데 타란툴라를 한두 건 정도 폐사율은 일어났어요. 100%는 아니에요. 그래도 거의 안전하게 거의 다 도착을 했고 한 두세 건 있는데 그중에 한 건은 장난치신 분이 있었고 나머지 두 건은 저희가 실수해서 죽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영상권 일대는 그나마 안전한데 영상 10도 아래에서는 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본 보온포장, 일반 보온포장 3,000원짜리 주문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 보여드린 건 이건 이중 보온포장이에요. 타란툴라가 처음에 오면 이런 이제 스톱박스 큰 거에 이제 포장돼서 오는데 이제 가끔 더 추울 경우나 아니면 용품 같은 걸 주문하시면 이 스톱박스 큰 게 또 박스에 담아져서 도착하기도 해요. 이제 이런 경우는 택배를 도착하면 처음에 무조건 동영상 촬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촬영을 해야지만 보상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동영상 촬영을 같이 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칼 준비할 거는 칼이에요. 칼 카타칼 하나를 준비하세요. 많은 분 이렇게 동영상 촬영 거 보니까 좀 힘들게 뜯으시는데 카타칼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. 카타칼로 여기 틈새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여시고 예, 보시면 또 이제 중간에 스티프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핫팩이 들어가 있어요. 핫팩이 기본적으로 싸져 있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꺼내 볼게요. 여기 보면 또 스톱박스 안에 단열재를 또 넣었어요. 차가운 기운이 바로 직접적으로 닿지 말라고. 이거는 이제 방탄포장 겨울철 온도에 따라서 늘 때도 있고 안 늘 때도 있어요. 그냥 이중보온포장 그 방탄보온포장을 주문하셔도 얘가 단열재가 돼 있을 때가 있고 안 돼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온도 영하권 어느 정도 많이 추워지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. 보통 기본적으로는 얘가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신문지 땅 뽁뽁이 단열재의 온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뽁뽁이가 한 번 더 둘러서서 이 스톱박스에 가요. 지금 보시면 이 간단한 이 스톱박스 한 단계가 일반 보온포장이에요. 일반 보온포장이고 그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방탄 보온포장을 하시면 네 온도에 따라서 이런 단열재가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좀 달라져요. 일반 보온포장일 때 지금 일반 방탄 보온포장할 때는 이 핫팩이라는 거를 세 개를 쓰고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. 뭐든지 다 카타칼로 하세요. 카타칼로 해야지 이거를 손톱으로 이 테이프를 띄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힘들어요. 그리고 충격이 많이 가요. 이 안에 타란툴라한테 지금 보시면 예, 이 뚜껑에도 핫팩이 두 개가 들어가요. 보통 이제 일반 보온포장일 때는 하나만 들어가요. 핫팩을 하나만 쓰는데 제가 방탄할 때는 하나 둘 총 세 개의 핫팩을 쓰고요. 그리고 여기도 또 단열재를 하나 더 대요. 이게 뜨거운 열기가 직접적으로 이 안에 보시면 또 스톱박스가 또 있어요. 장난 아니죠? 네, 여기에 직접적으로 열을 가해서 너무 데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대주는 거고 이 안에 공기만 데우게 하는 방식이에요. 이걸 빼고 여기 열시면 또 스톱박스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저희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이 단열재를 한 번 대요. 일반 보온포장도 일반 타란툴라 포장해서 나갈 때는 이런 단열재를 하나 대고 또 찬 기운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스톱폼을 뚫고도 들어가요. 그래서 좀 겨울철에 죽는 경우가 많은 건데 그거를 한 번 더 예방하기 위해서
그 찬 기운을 막기 위해서 이 단열재라는 걸 써서 한 번 더 막아주고, 여기 보시면 또 한 번 이 뽁뽁이로 인해서 또 찬 기운을 한 번 더 들어간 걸 또 막아줘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뽁뽁이 한 번 써 있는데, 이것도 과감하게 카타칼로 뜯어내세요. 그냥 뜯어내시고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또 여기 테이프가 있죠? 이 테이프도 마찬가지로 카타칼로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. 여시면 지금 보시면 또 쏴져 있어요.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찬기운이나 뜨거운 열을 막아주는 은박봉투예요. 이것도 단열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포장돼 있고, 얘도 테이프로 뜯으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도 카타칼로 과감하게 그냥 잘라내세요. 잘라내시고 또 보시면 또 작은 스티로박스가 또 들어있어요. 여기도 저희가 좀 이렇게 뜯기 불편하게 만들어놔서 얘도 마찬가지로 카타칼로 이렇게 자르시고 나면 뚜껑을 여세요. 그러면 여기도 또 한번 충격 완화되면서, 그리고 또 단열도 돼서 좀 온도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클통을 또 한번 감싸서 또 돼 있고요. 여기에 이제 뚜껑을 여시면 충격 완화하는 이런 종이로 돼 있는 거와, 그 다음에 또 해면 스펀지를 또 넣어서 지금 넣어드렸거든요. 이것도 충격 완화예요. 얘네가 이 안에서 막 움직이고 던졌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는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, 충격 완화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를 더 넣어요. 이렇게 해서 도착하게 되고요. 타란툴라들은 보통 옆에 보시면 이름이 써 있어요. 가끔 이벤트 도착하는 생물들 뭐냐고 물어보시는데, 이거 통 버리지 마시고 옆에 보시면 이런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보시고 생물 이름을 보면 됩니다. 지금 이게 이렇게 다 포장을 해서 방탄폼 포장 6,000원인데 지금 제가 쓰는 재료비만 해도 6,000원이 충분히 넘었고요. 이 포장하는 데만 해도 보통 30분에서 40분 걸려요. 이거 단열재도 자르고 포장하고 뭐 하는데도 30-40분 걸리거든요. 그만큼 저희가 투자를 해서 보온 포장하는 거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요. 저희도 그만큼 고객님한테 투자해서 돈을 더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린 거기 때문에, 꼭 타란툴라 겨울철에 받을 때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꼭 방탄 보온 포장 주문하시고, 영하권 넘어가면,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아마 지금 11월 22일인가 23일인가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계속 방탄 보온 포장으로만 택배 배송을 할 거예요. 타란툴라는.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방탄 보온 포장 주문을 같이 하시면 안전하게 도착하니까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스티로폼박스 버리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지금 겨울철 안전하게 히팅하는 장치 만드는 방법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아, 일단 타란툴라 보온 포장도, 아니 타란툴라가 아니라 먹이류 보온 포장도 다음 영상에도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이만 하겠습니다. 안녕.